이번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차 배터리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거의 대표, 많은 분들 투자하고 계시죠? 차이나 전기차에 그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봅시다. 차이나 전기차가 작년에도 14,000원에서 10,000원까지 떨어졌었죠?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하락폭이 작년 봄보다 더 컸었어요. 작년 4월 9일 10,000원이 깨졌던 날 장중 9,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날의 종가가 1,325원이었습니다. 작년 4월 9일. 근데 그 이후에 작년 11월 9일, 4월 9일, 11월 9일 정확히 7개월간 무려 두 배로 상승했어요. 2,425원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 차이나 전기차가 2020년 12월에 10,000원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는 그 이후에 2020년이 아니라 2021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고 가장 많이 떨어졌던 날이 4월 9일, 1,325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11월 9일까지, 4월 9일에서 11월 9일까지 딱 7개월간 무려 정확히 98%. 그러면 두 배죠? 100% 두 배. 2,425원까지 두배 상승을 했어요. 워낙 급격히 7개월 동안에 두배 상승하고 난 다음에 거품이 좀 속으로 들인 과정이었죠. 다들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 설명을 많이 드렸고 본인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시기와 투자 금액에 따라 당연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지만 똑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률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쌀 때 많이 산 사람이 반면에 비쌀 땐 조금 샀다가 주가가 하락해서 저가 때 용기 내서 많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 4월 9일 제일 적었던 1,325원과 작년 11월 9일 2,425원에 딱 주가로 보면 중간 주가가 얼마냐면 15,375원입니다. 15,375원, 오늘 현재 15,035원. 그러면 오늘 다시 장이 열려서 오를지 내릴지 모르죠, 그거야. 2.2%만 더 상승한다 그러면 딱 중간값 15,375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가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벌써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그러나 비싸게 샀는데 이렇게 저가 매수를 이 하락 구간을 좋은 매수 기회로 삼지를 못한 분들은 돈이 없어서 매수 못한 사람들 말고 그분들은 당연히 빼야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저가 좋은 기회도 어떻게 삽니까? 못 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빼야죠. 돈이 없어 한 건. 그거 말고 꾸준히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매수를 용기 있게 많이 한 사람들은 벌써 손익분기점 넘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더 떨어질까봐 아니면 오르지 않을까봐 불안해서 사지 못하신 분들은 15,375원이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17,000원, 18,000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이 대표 구성 종목들 한 달간의 상승률 보면 지금 차이나 전기차도 많이 올랐죠? 바닥을 치고 BYD 지금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지금 한달 동안에 41% 상승했어요. CATL 25% 상승. 감폭리튬 27% 상승, 이브에너지 51% 상승, 가장 많이 올랐죠. 이러한 종목들이 차이나 전기차 대표 구성 종목 중이에요. 차이나 전기차에는 미국의 이 개별 종목들 20개 종목 묶음입니다. 그 20개 종목들도 중국에 있는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소재, 장비 관련주들 대표 종목들 20개를 딱 뽑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체에다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대표 종목들이 BYD, CATL, 감폭리튬, EV 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이에요. 또 하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 차이나 전기차가 있어요. 이것은 차이나 전기차는 2020년 12월에 상장했고,
홍콩 차이나 전기차는 2020년 1월에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차이가 나죠. 현재 한달 동안에 홍콩 차이나 전기차가 2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5년간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홍콩 차이나 전기차는 딱 2년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년의 반이죠. 2020년 1월에 상장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2년 5개월 됐죠? 그런데 5년간의 타이거 나스닥 100 필반나와 SOXX와 비교를 해봅시다. 절대 뒤처지지가 않아요. 수익률이. 홍콩 차이나 전기차는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 우리가 투자하는 차이나 전기차는 더안 됐죠? 2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1년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그러니 뭐 5년짜리하고 비교를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홍콩 차이나 전기차가 비슷하게 가거든요. 5년간에 보면 비록 2년 5개월이지만 150%, 두배 반이에요. 홍콩 차이나 전기차가 2년 5개월 동안에 두배 반의 수익이 나왔어요. 많이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타이거 나스닥 100, 137%. 오히려 타이거 나스닥 100 얼마나 좋은 종목이에요? 5년 동안에 두배 이상 올랐죠? 2.4배. 그런데 홍콩 차이나 전기차는 겨우 2.5개월, 반밖에 기간이 안 됐는데도 타이거 나스닥 100보다 더 높은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181%. 자, 이걸 본다 그러면 홍콩 차이나 전기차가 20년 1월에 상장했으니까 5년이 되는 2025년 1월에 다시 이세 종목들 S&P 500보다 더 높죠?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수익률이. 그러니까 S&P 500은 빼고 더 안전하지만 타이거 나스닥 100과 SOXX와 차이나 전기차를 5년 동안의 상승률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각자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코덱스 차이나 전기차 3월에 새로 상장했죠? 상장하면 얼마입니까? 만 원이에요. 알고들 계시죠? 대부분 ETF 종목들은 만 원에 시작합니다. 상장 직후 만 원에 시작해서 차이나 전기차가 흘러내렸으니까 4월 26일이 바닥이었거든요. 4월 26일 7,565원. 무려 상장하자마자 25%나 폭락을 했어요. 코덱스 차이나 전기차가. 근데 이것이 다시 현재 1,400원입니다. 37%나 상승했어요. 한달반 동안에. 이것이 코덱스 차이나 전기차가 만 원에서 안 떨어지고 현재 1,400원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1%에서 4%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만 원에 시작해서 현재 1,400원이니까 만약에 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마음고생은 없었겠죠. 대신 수익률이 없잖아요. 1%에서 최고 4%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7,565원까지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한달반 사이에 37%의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지만 앞으로 1년, 2년 투자하고 마실 분들, 그분들 빼고 그분들은 아예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꼭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말씀드려요. 주식 투자는요, 오래 걸려요. 참 제가 드리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1년, 2년 이렇게 하고 말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은행에 두드는 게 좋아요. 아까운 원금 날라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장 짧은 거몇 년? 5년이에요. 이렇게 5년, 10년, 20년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안 올라갈까 봐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대도요. 결국엔 다 올라와요. 그래서 많이 떨어질수록 수익률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코덱스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한달반 만에 37%? 어떻게 37% 수익을 냅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낸 거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코덱스 차이나 전기차처럼 4월 26일이 바닥이었어요. 그날 1,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장중에. 근데 종가 기준 1,890원. 이 바닥을 친 후에 현재 15,035원. 38% 상승. 한달반 만에. 한달반 만에 38%면 웬만한 주식들을 보유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수익률 아닙니까? 적어도 2년, 3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돼요.
근데 한달반 만에 어떻게 38% 수익을 냅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바바도 한달 동안 40% 오르고 니오도 50%씩이나 오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코덱스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두 종목은 평균적으로 주가가 1대 1.5 비율로 움직일 것입니다. 코덱스 차이나 전기차가 만 원이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15,000원. 또두 배로 올라서 2만 원이면 차이나 전기차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둘이 1대 1.5 비율로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만큼 수익이 나요. 참 많이 말씀드렸죠? 만 원에서 30% 떨어지죠? 떨어진 만큼 30% 수익이 나요. 그런데 30%안 떨어지죠? 그러면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의 등락이 별로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수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가의 등락의 폭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 주식 투자는 멀리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멀리 보는 거에 가장 짧은 것이 5년입니다. 근데 5년도 길다 그러니까 3년만 두고 보세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식 투자, 1년, 2년, 아니면 투자하자마자 돈 벌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주가에 관계없이 꾸준히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으로 꾸준히 불어나거든요.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